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. 대전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9명과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3~14병쯤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5.3km를 이동했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과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을 적용할 예정입니다. 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필요에 따라 방조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. 피의자는 현재 이제 특가법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로 의율이 될 예정이고, 기타 뭐 음주는 당연히 적용이 될것 같고요.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특가법 제5조 11인 위험운전 치사상도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이제 같이 지금 술을 마셨던 지인들도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, 필요하다면 방조 여부도 같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시경 피해자 보호계에서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.